아니 후벤디아스는 미친 거 아니야? 오버를 93짜리가 20억이 이게 비트코인이지. 이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형님. 진짜 피파 하다가 한강 가는 사람이 속출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야 나는 솔직히. 이게 지금 봐봐. 나도 지금 이제 덕배 필포든 빼고 전부 1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구단 가치 93억이야. 말이 돼? 지금 이 오버롤에? 근데 이게 16강 8강 끝나면 20억이 될 수도 있다. 그 코인이랑 주식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 여윳돈으로 하라 이건데, 이 지금 전 재산 몰빵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나는 만약에 맨시티 8강 딱 하면 진짜 죽되는 거야 진짜. 무각은 끝나. 아이씨 안되겠다. 예측은 역시 점쟁이 문어한테 맡겨야지. 다 해볼까? 야, 오케이 시작. 야 라치오부터. 라치오 탈락. 맨헨 미넨 아니고 맨헨이야. 맨헨 탈락. 포르투 탈락. 세비야. 어? 아, 세비야 돌문한테 2대 3으로 졌지 않나? 세비야? 네. 깜짝이야, 씨발. 세비야는 스페인의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조용히 자리 잡고 있. 세비야. 네. 아! 팀 이름이 방송 진행을 어렵게. 이거 세비야 하면 안 돼. 세비야? 네. 아 씨발 이거 봐. 한 번 더. 오케이 다시. 여러분 이럴 거면 그냥 1차전 때 이긴 팀으로만 하자. 자, 리버풀이 라이프치히 이겼고, 파리가 바르셀로나 이겼고, 포르투가 유벤투스 이겼고, 돌문이 이겼고, 세비야. 그다음 첼시가 AT 1-0을 이겼고, 미네네 라치오 이겼고, 맨시티가 맨헨 이겼고, 아탈란타 레알 마드리드 졌죠 1-0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가자. 오케이 도전 외칠게. 도전! 포르투부터 한번 건드려보자. 제발 탈락! 나 돌문 탈락! 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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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또 첼시야? 우승 후보일 것 같은 4팀만 하죠. 그거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첼시도 물론 우승 후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번 팀이 첼시였어. 아 이건 좀 인정해줘야 돼. 아 진짜 이건 무조건 가자. 이거 걸리면 군말 없이 그냥 갈게요 진짜. 이번엔 제발 제발 맨시 맨시 아아아아 아! 가자. 드웨브라이너 3카구요. 아, 양발이구요. 스피드 나쁘지 않습니다. 슈팅 역시 좋고, 패스 역시 좋고, 패스 마스터까지 뭐, 드리블 민벨 뭐 준수하고, 몸싸움도 좋고. 페란토레스 아 이 선수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84cm 77kg 45 스피드 아주 좋구요. 침투 진짜 잘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출정시 결정력 좋고, 슈팅도 나쁘지 않고, 위치선정 좋고. 응? 그 다음에 김두환 이거 옥합니다. 80cm, 80kg, 45. 네, 스피드 준수하고, 슛 준수하고, 응? 결정 좋고, 패스 좋고, 아주 그냥 축구 도사야, 아주 그냥. 아, 이거 수비 약해? 좋더라고. 네, 80cm, 좀 키가 좀 작은데 괜찮아요. 네, 75kg, 보통 53. 속도 좋고, 민벨 밸런스 정말 좋고. 그리고 몸싸움 105, 점프 119. 아, 근데 좋아요. 네, 후벤 디아스. 아 이 친구 187cm 82kg 45 속력 상당히 빠르고, 파워헤드 있고, 패스 잘하고, 아 수비 스탯 좋아요. 다음에 이제 풀백 칸셀. 와 칸셀로 뭐 속력이 120, 아, 스피드 엄청 빠르고, 뭐 날라댕깁니다. 요즘 잘하잖아. 태클 115에 뭐 크로스 좋고 그냥 장난 아니야. 축구 도사야 얘도. 야 상대 팀이 아주 잔인하네. 너무 좀 혹독한데 출정식이.
토레스 야 침투 좋은데? 야 오오 오, 야 이쪽 야 펩 가르디올라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보세요 이 친구 물건입니다. 야야야야 얘들아 나중에 오버롤 반영되면 더 좋아질 거야. 벽벌은 ZD 데브라이드 팀이 좋아봤자입니다. 왜냐 내 팀도 좋거든. 아마도 좋은데? 좋은데? 가자! 아 좋은데? 상대 지금 맥을 못 추는데? 아 개비 오오 페널티게 오! 오! 치여! 야 뭐야 이게! 데브라이드 오! 오! 방금 잠깐만 뺨스 쳤다. 공에 저 뺨 유분기 다 묻었을 듯. 야 침투 좋은데. 바르디올라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야 지리는데. 오! 오! 야 물건이다. 야 이거는 뭐 내 본캐 팀의 그 맥도날드 생각나는데. 피파 3 공구 토레스 침투 보는 느낌이라고? 아 또 같은. 이름이 토레스, 제주 스페인 사람이잖아, 그 인물. 오오오오 김두아. 허허. 그렇지. 가르디올라 감독님, 아케 다 나오면은 꼭 출전시켜 주세요. 토레스. 야, 얘 물건이야. 왜 이렇게 좋음? 와. 거품 아니냐고요? 아닌 것 같은데? 나이스! 농담이지. 상대 팀을 못 봤는데? 허허? 아, 꽤 좋은데? 디아스. 우리 한번 보자. 뭐한데? 형, 디아스가 찐반데? 헤딩 가능? 이야! 데브라이너!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실력이. 아까 전판도 그렇고 상대가 된다는 거는 쌉 가능이네 공식 경기. 여기서 오버롤이 더 오른다? 야 그럼 이제 거의 뭐 본캐급 되는 거거든. 트로이 목마라고 해야 되나? 어 나이스는 잘했다. 아 아니 토레스 얘 돌았네 얘 진짜. 어? 앗! 아 상대 골키퍼가 잘한 거야. 제트디디 그렇지. 제트디디 그렇지. 나쁘지 않네. 아우 맨시티 우승하겠다 여러분들. 어? 각이야? 가능? 와 이게 맨시티지. 아 왜 이렇게 좋은 건데 진짜? 괜찮네. 농담이 아니라? 어, 아까부터 자꾸 지가 나오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뿌잉!